안녕하세요, 에이미요. 제가 오랜만에 천수인증에서 나온 제품을 써보게 돼서 오늘 이 제품을 이제 언박싱 하면서 리뷰하려고 하는데,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요 안에 크림밤이랑 그리고 세럼 에센스 그리고 마스크팩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해요. 일단은 한번 오픈해보면,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제품이 되게 큼직큼직하게 들어있어서 하나하나 이렇게 보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일단은 이게 제품 자체가 조금 고가 라인이기도 하고, 나이가 점점 들면서 좀 신경 쓰는 그런 사람들한테 좋다고 해서, 제가 사실 이제 올해로 나이가 조금 많이 앞자리가 바뀌다 보니까 좀 신경 쓰이는 부분들도 많고 해서 이렇게 신경을 쓰다 보니 얘까지 써보게 됐어요. 일단은 너무 박스가 크니까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제가 이거 제품을 설명을 드리기 전에, 요즘 제 고민 같은 경우는 나이가 조금 먹다 보니까 잔주름들이 좀 눈에 띄게 많아졌고 얼굴이 좀 푸석푸석해진 느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사실 건조하진 않거든요? 최근 들어서 조금 관리를 하다 보니까 건조하진 않은데 뭔가 좀 칙칙한 느낌도 들고, 요즘 환절기라 그런 것도 있고 겨울철에 바람 좀 세게 맞거나 그러면 뭐가 자꾸 나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올긋불긋하게 막 이렇게 올라오는 것들도 그렇고, 사실 말하자면 피부 고민은 정말 끝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집에서 홈케어만 조금 잘해주더라도, 따로 가서 이렇게 피부 관리 안 받더라도 피부 자체는 되게 좀잘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요즘에 어떤 식으로 피부 관리하는지, 그리고 피부 관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스킨케어의 이제 주요 포인트가 뭔지, 그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씩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일단 제품 자체, 구성품 자체가 크림밤이랑 세럼 에센스 마스크팩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크림밤부터 설명을 드릴 건데, 크림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여기에 녹용 중간엽 줄기세포 배양액이 들어가 있대요. 이게 이제 피부 미백에 도움을 주는 성분인데, 그게 제품 자체에 들어가 있는 성분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서 5만 ppm이 함유되어 있다고 쓰여 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되게 피부에 좋은 영양성분들을 좀 아낌없이 쓴 느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오픈을 하라고 돼 있는데, 칼로 그러면 짜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밑에 스파츌라까지 있어요. 되게 고급스럽게 포장이 되어 있어서 선물용으로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녹용 중간엽 줄기세포 배양액에 소나무잎 추출물하고 한방 성분을 더했다고 하니까, 약간 이제 어머님 나이 때좀 선물하기도 좋은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세럼 에센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똑같은 라인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성분 자체가 마찬가지로 녹용 중간엽 줄기세포 배양액. 이 화장품 라인 자체가 전체적으로 녹용 중간엽 줄기세포 이거 성분으로 전부 다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 제품 자체도 제가 써보기 전에 이 제품의 제일 좋은 점이 뭔지 그걸 한번 알아봤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피부 관리하거나 피부 상담을 하거나 그럴 때도 보통은 줄기세포 배양액이 우리 피부에 얼마나 좋은지에 대해서 먼저 언급을 하는데, 이 줄기세포 배양액들도 인체에서 나온 것들도 있고 이제 바깥 에서 추출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성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 녹용에서 나온 줄기세포 배양액들이 특히 피부 노화랑 그리고 미백에 되게 효과가 좋다고 하더라고요. 녹용이 이제 약간 무한한 재생력이라고 해야 되나? 왜 녹용 한번 떼고 나서 영원히 안 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이제 성분들이 약간 재생을 조금 도와주는 데 되게 효과가 좋고, 거기다 약간 시간이 조금 지나서 노화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더라도 약간 그런 것들이 노화가 되지 않게 약간 보호해주는 그런 성분들이 들어가 있다고. 그래서 이게 녹용 자체에 조금 의미에 담긴 그런 것들도 있고, 뭔가 이제 좀 강인한 느낌의 뭐 피부 생명력 이런 쪽을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만든 라인이 이쪽 라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녹용뿐만 아니라 이제 그 항산화하고 미백 효과가 있는 적성 소나무 잎 추출물이 같이 들어가 있다고 해요. 보통 딱한 가지로 효과를 보기는 조금 힘들어서 이런 식으로 좀 여러 가지 수출물이라든지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건 딱 메인 성분이 녹용이랑 소나무 추출물 이렇게
두 가지만 들어가 있어서 막 잡다하게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섞은 느낌이 아니라 딱 그렇게 두 가지 이렇게 깔끔하게 되어 있고, 이게 인체 적용 시험에서도 조금 증명이 된 안티에이징 효과가 있다 보니 피부 치밀도라든지 그런 것들도 되게 개선이 된 그 기록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피부에다가 바르고 한 일주일 정도 뒤에 어떤 느낌인지 그런 것까지 전체적으로 다 파악을 한 그런 제품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번 세트에 들어가 있던 것들 중에서 몇 가지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구성품들하고 조금 별개로 폼도 들어가 있고 이렇게 마스크팩도 들어가 있거든요. 이게 마스크팩 같은 경우에는 이게 크림밤 마스크라고 해가지고 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 크림밤을 토대로 만든 마스크팩이어서, 그러니까 순서가 스킨, 그리고 세럼밤 에센스, 그리고 마스크팩, 그리고 크림까지. 그래서 제가 이따가 발라보고 어떤 느낌인지 제형이라든지 그런 거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거예요. 마스크팩도 한번 오픈을 해볼게요. 이게 이제 저분자 콜라겐 펩타이드예요. 여기 보면은 개별 인정형 이렇게 써져 있는데 먹는 거거든요. 조금 독특해요. 열량 있고 1일 섭취량 1램플 해가지고 써져 있는데, 이게 이제 대한민국 1등 콜라겐 회사가 만든 특별한 콜라겐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 품질 보증까지 있고, 그래서 이왕 언박싱 하는 김에 한번 먹어보고. 제가 지금 상태는 아무것도 바르지 않았고 이렇게 화장을 딱 지운 상태거든요. 이 상태에서 보통 토너로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오늘은 이게 제품이 얼마나 좋은지를 볼 거니까 지금은 약간 이렇게 건조한 상황이에요. 건조한 상황에서 이거 세럼 에센스를 먼저 발라볼게요. 이 같은 경우는 제형이 이렇게 굉장히 좀 묽으면서 묽지 않은지 한 게 흘러내리는 정도? 그래서 이거를 냄새가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원래 보통 이렇게 녹용 막 이런 성분들이나 소나무 뭐 이런 성분들 들어가 있는 애들은 약간 한약 냄새 나는 경우가 많은데, 저 같은 경우는 근데 얘네 같은 경우 이렇게 발라서 최대한 흡수를 시켜주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근데 뭔가 얼굴이 건조하다고 해서 이렇게 막 얼굴에 다 발라놓고 그 상태로 방치하는 것보다 빨리 흡수를 시켜주고 여러 번 발라주면서 레이어드 해주는 게 제일 이제 피부 관리 기초거든요. 마스크팩. 이거는 세안하고 방금 이 세럼 에센스로 피부결을 정돈해준 다음에 쓰면 돼. 그리고 이 마스크팩 같은 경우에는 이제 흐르지 않아서 사용이 편리한 혁신적인 스페셜 크리미 시트 마스크라고 해요. 저도 사실 마스크팩 쓰는 거 되게 좋아하긴 하는데 흐르는 게 가장 싫었거든요. 근데 얘는 안 흘러. 제품이 안 흘러. 그래서 이렇게 딱 뭔가 크림이 발라져 있는 느낌. 코도, 눈도. 그리고 목까지 항상 목도 신경 써줘야 돼요. 요즘에는 목을 신경 써줘야 되기 때문에 이 상태로 15분 정도 방치하다가 그 다음 마무리 크림을 발라주시면 돼요. 붙였으니까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심플하고 스마트한 3단계 스킨케어는 보통 세럼 에센스, 그리고 이렇게 마스크팩, 그리고 크림으로 간단하게 정돈을 끝내는 게 제일 좋고, 이게 피부 미인으로 제일 중요한 요즘 뜨고 있는 이제, 요즘 뜨고 있는 게 아니고 피부 미인으로 요즘 많이들 알려진 배우 윤세아 씨가 광고 모델로 이제 좀 꾸준하게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좀 피부 관리 많이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같이 사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5분이 지나면 이렇게 떼주시면 흐르는 게 없으니까 따로 뭐 닦아줘야 되는 것도 없고 손도 되게 촉촉한데 막 너무 흘러내리지 않아서 과하지 않은 느낌? 전 딱 이 상태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마무리 단계는 바로 이 크림으로 해줄 건데, 아까 스파츌라 있잖아요. 스파츌라 우리는 근데 그걸 처음부터 사용을 해볼 거니까 진짜인데 진짜 아이스크림 같아요. 진짜 그 클렌징 밤처럼 이렇게 크림 밤은 사실 처음 써보는데 너무 막 이렇게
맵지하지도 않고 발림성이 되게 좋다. 이렇게 제가 오늘은 천수 윤진 제품들을 전체적으로 언박싱 하면서 소개를 드렸는데, 이번에 이제 2월 28일까지 증정품 증정하는 조금 프로모션을 하고 있어서 그 이 안티에이징 이쪽 라인을 구입하신다고 하면은 방금 제가 먹었던 그 콜라겐 마시는 거 이거 키트가 추가적으로 증정이 된다고 해요. 이거는 2월 28일까지만 딱 증정된다고 하니까 그거 한번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원래 제가 소개해드리기로 했던 것보다 여기 얼굴에 얼굴 좀 씻는 스크럽폼 이것도 같이 들어있다고 했잖아요. 이거랑 마스크팩 하나까지, 이거 박스 두 개 들어있는 거 아니고 원래는 한 개 세트인데 한 개랑 그리고 스크럽폼이랑 그리고 아까 제가 마셨던 것까지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증정된다고 하니까 꼭 이렇게 이벤트 할 때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